우리는 배달의 민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써보셨죠? 짜장면 배달을 잘해서 배달의 민족이다. 맞아요? 퀵서비스를 잘해서 배달의 민족이다.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이란 미국의 뜻이 있고 일본이 일본의 뜻이 있고 중국은 중국의 뜻이 있습니다. 나라 이름의 뜻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가르칩니다. 또 배웁니다. 다 압니다. 예, 제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신광철입니다. 여성이 남자를 낳았죠? 그죠? 모든 남자는 여자가 낳았죠. 결국 여자의 수화 속에서 평생 살다가는 게 남자 같습니다. 오늘 여성대회라는 이름을 붙인 데 저는 처음 보았습니다. 저는 참 많은 강의를 했는데 오늘 이런 자리는 좀 생소한 느낌이 있는데 제가 맡은 시간은 20분입니다. 20분 동안 지루하지 않게 단어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을 보시면 긍정이와 웃음이와 함께 사세요. 행복이도 따라와요. 긍정과 웃음으로 인생을 살면 행복이도 슬그머니 다가온대요. 그래서 결국은 꽃이 핀 것처럼 살라는 겁니다. 꽃이 진 것처럼 살지 말고 꽃처럼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꽃이 핀 것처럼 한번 살아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너무 멋진 나라입니다. 넘겨주시래요. 예, 넘겨주시고 저한테 20분밖에 없어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쭉쭉쭉. 예. 예. 이거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 놀라운 일이 여러 가지 있지만 또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 우리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도 대단하고 우리도 대단합니다. 근데 우리의 대단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많은 고민을 해왔고 한국인이라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많이 탐색을 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한 20분 동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한국인인데 한국인을 모를까? 정말 모릅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써보셨죠? 짜장면 배달을 잘해서 배달의 민족이다. 맞아요? 퀵서비스를 잘해서 배달의 민족이다. 아닙니다. 배달이 뭐가 있기 때문에 민족이 있는 거예요. 배달의 민족이고 배달의 후손입니다. 그 배달은 우리는 모릅니다. 더구나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여기 모르는 걸 대부분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이란 미국의 뜻이 있고 일본이 일본의 뜻이 있고 중국은 중국의 뜻이 있습니다. 나라 이름의 뜻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가르칩니다. 또 배웁니다. 다 압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내 대자 빼고 민국 빼고 남는 게 한입니다. 대한민국의 한의 뜻 아시는 분? 크다 하나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게 본질적인 뜻은 아니에요. 아시는 분? 세계 어느 나라에 자기 나라의 이름의 뜻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그것은 당연하고 대통령도 모르고 국무총리도 모르고 교육부 장관도 이게 현실입니다. 야, 우리 너무 부끄러워.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게 어디에서 왔나?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한국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제가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 얘기는 거기하고 조금 벗어난 얘기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겁니다. 세계에서 산업화를 이룬 나라는 성공한 나라는 대한민국이라고요. 또 다른 나라가 있느냐? 찾아보면 거의 없습니다. 놀라운 실적입니다. 국민이 대단했고 지도자가 대단해서 가능했던 근데 저는 이 산업화가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두 배 이상 위대한 게 있습니다. 민주화. 우리는 전쟁 중인 국가입니다. 전쟁 중인 국가에서 놀랍게도 탄압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전쟁이 뭐죠? 전쟁이 휴전 중이잖아. 휴전 중인 나라에서 자유를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탄압할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아니 정상적인 평화로운 나라에서도 민주화를 못 이뤄내고 있는데 전쟁이 수행 중인 국가에서 민주화를 이룬 진정으로 놀라. 이것도 저력이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국민성에서 나왔고 그 시대의 상황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근데 시대 상황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저력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산업화를 이뤄냈고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근데
진정 어느 나라에서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위대한 일을 더 큰 일을 만들어냈어. 그게 문화입니다. 유럽 문화가 미국으로 갔고 미국 문화가 다시 동양으로 온다고 그러는데 동양에서 받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느 나라죠? 중국. 점점 요즘에 상황이 어려워졌고 독재가 아직 남아있고 민도는 낮고 일본은 성장하다 다시 주저앉고 있습니다. 동남아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고 인도는 아직 낙후성이 있습니다. 그럼 받을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고민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될 수 있대요. 우리가 작아 보이지만 놀라운 무궁함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업화도 위대한데 그것도 더 위대한 민주화를 이뤄냈고 그것보다 더 뛰어난 문화화를 만들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저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넘겨주시죠. 네, 뛰어넘기겠습니다. 너무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넘겨주세요. 네.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여기서 아주 짧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문이 나와서 아우 이게 뭐지 이럴 수 있습니다. 핵심만 얘기하겠습니다. 한국인을 일러서 이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족. 처음 들어보신 분들 있겠지만 공통된 얘기입니다. 모든 학자들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한국인은 이족이다. 근데 동쪽에 산다. 그래서 동이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이족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 설명드릴 시간은 없지만 어쨌든 핵심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우리를 일러서 저 이를 뭐라고 읽죠? 한자 사전에 뭐라고 적혀있죠? 아시면서 얘기 안 하기로 약속했어요? 야, 제가 들어오기 전에 벌써 약속 다 하셨나 봐. 야, 저 강사가 얘기할 때 얘기하지 말자. 그거예요? 아니죠. 우리 이족인데 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이족을 우리는 사전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오랑캐라고 적혀있습니다. 오랑캐가 뭐죠? 민족적으로 뒤떨어지고 민도가 낮고 지금 뭔가 부족한 것 사람들을 오랑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족인데 우리 앞에 오랑캐를 붙여놨습니다. 이게 뭘까? 이게 지금 우리의 한국인이 한국인을 바라보는 현주소에 있습니다. 그럼 저 이족이 우리는 지금 오랑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대에는 어땠는가 제가 찾아봤더니 핵심만 딱 짚고 넘어갑니다. 삼화천 사계 아시죠? 아니 어서 공부하셨잖아요. 삼화천의 사계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이는 저 이라는 글자의 뜻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냐? 저야라고 그랬어요. 뭐냐? 뿌리라는 뜻이다. 뿌리. 무슨 뿌리? 내가 지금 삼화천에 살고 있는 그 동시대에 있어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자기들보다 근원이 있다는 게 그게 동이족이에요. 삼화천 사계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이 동이족은 중국 문화의 뿌리다, 근원이다, 으뜸이다, 핵심이다 이거 이 뜻입니다. 삼화천이 적은 거예요. 근데 공자의 논어에 들어와 논어의 두 권이 나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군자가 이족이 사는 나라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군자 불사지국이다. 군자가 죽지 않는 나라다. 그래서 그 나라로 배를 띄워서 갔다. 누가? 공자가. 공자가 갔다는 거예요. 그 성현이 문명의 나라를 찾아간 거예요. 그게 우리 동이족을 찾아간 거예요. 우리가 동이족이잖아요. 그리고 설문했다라는 것에 이렇게 더 무서운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박수 안 치면은 한국 사람도 안 됩니다. 아니. 내가 뭐 들어보시고 맞으면 안 쳐도 돼요. 이족을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쪽 사람은 벌레를 따른다. 종충하다면서 벌레를 따른다고 했어요. 북쪽 사람은 개 같다. 아,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개 같다. 서쪽 사람은 양의 무리를 따른다. 야, 세상에 다 동물하고 비교를 했어요. 이 남을 그렇게 비하시키는 중국인들이 놀랍게 우리 동이족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오로지 종대하다 했어요. 따른다. 무엇을? 대의를 따른다. 야, 그 옆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저는 이게 소름이 끼쳤었어요. 처음 봤을 때. 대인이다. 다시 얘기하면 동이족은 큰 뜻을 따르는 큰 사람. 박수 이럴 때 나와요. 아니, 내가 한국인인데 한국인 칭찬하는데 박수에 인색하면 또 뭐예요? 무슨 의미잖아요. 나 잘나는 맛에 사는 겁니다. 다 누구나. 나 잘나는 맛에. 근데 나 잘난 것이 실질적으로 있을 때 가능합니다. 넘기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미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너무 어려운 얘기라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거는 지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한자만 보여주는 것 같은데 쉬워요.
이거를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근데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고 제아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 다음 나라가 단국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단국이 무슨 나라냐? 배달국. 배달의 나라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배달의 후손인 거예요. 근데 왜 두 번째 나라를 배달의 나라라고 얘기했을까? 우리의 후손, 배달의 그 민족의 후손이라고 얘기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동인역을 세운 최초의 나라가 배달국입니다. 우리는 몰랐잖아. 그래서 우리는 배달의 후손, 배달민족, 배달의 기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뜻이 이 한국과 단국과 지금 우리 한국이라는 것과 조선이나 고조선 있잖아요. 조선의 조자가 이 세 글자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 이름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여기 오셔서 나가실 때까지 이거 하나만 알고 가셔도 오늘은 전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거나 손자들한테 얘기해 주면 너무나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꼭 필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저 뜻은 뭐냐면 하늘과 땅 사이에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들어있다? 해가 들어있어요. 글자마다 해가 들어있죠? 놀랍습니다. 다 해가 들어있습니다. 배달국에도 해가 들어있고 환국에도 들어있고 당국에도 들어있고 지금 우리 한국이랬는데도 해가 들어있습니다. 왼쪽에. 그죠? 이게 무슨 뜻이냐? 나라 이름의 뜻입니다. 지금부터 외우세요. 직접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태양의 밝은 기운을 내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몸과 마음이 태양처럼 밝아지는 게 하나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뜻입니다. 아, 놀랍지 않아요? 저는 세상에 이렇게 멋진 나라 이름의 뜻을 가진 나라가 있을까? 태양의 밝은 기운을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몸과 마음이 다 같이 밝아지는 것. 그래서 세상도 밝게 만들어주고 세상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제세이화와 홍익인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기분, 고대 정신이었어. 그것이 우리 문화 유전자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 야, 넘겨주실 거야. 저분 오늘 고생 많이 하시는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자리에 계시면서 이게 넘기 주실 분이 아닌데 어떻게 저자리에 계셔가지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특징을 가졌느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혐오하는데 혐오하는데 비하하는데 너무나 익숙해요. 세계에서 한국을 가장 한국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누구죠? 네, 한국인이죠. 야, 이 진짜 조사 결과 나온 거예요. 한국인을 가장 무시하는 사람들이 한국인이었고 한국인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를 뽑아봤더니 한국이었어요. 야,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어요. 근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나 빛나고 아름답고 멋지다. 저하고 만나서 여러분들이 한 시간만 저하고 만나서 헤어진다면 오늘 20분이지만 한 시간 만나서 저한테 대한민국이 위대하다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있냐라고 그런 생각을 못 가지게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위대한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나물이라는 거 있죠. 아무나 뜯어먹는 거잖아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이 뭐 아무나 아주머니나 뭐 시골사는 아주머니나 아저씨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뜯어먹는 거예요. 나물은 뭐냐면 야생으로 자라는 것들을 상식적으로 뜯어서 밥상에 올려놔서 식용화하는 것이 나물이에요. 채소하고 야채하고 다릅니다. 채소와 야채는 순화시킨 거예요. 근데 이걸 순화시키지 않고 야생에서 자라는 것들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나물이에요. 근데 이 나물은 그러면 제가 나물 문화가 우리나라 발달했다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오줌 먹을 게 없었으면 나물 먹겠냐. 너 아닙니다. 중국에서 문화대혁명 때 몇 명이 굶어 죽냐면 즉대 2천만 명에서 4천만 명이 기아 상태에서 굶어서 죽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죽는 거예요. 근데도 나물을 못 먹습니다. 나물을 먹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이 없습니다. 중국 없습니다. 조선 쪽 빼놓고 없습니다. 일본 없습니다. 아프리카 당연히 없고 유럽 없습니다. 그럼 왜 못 먹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무서워서. 아, 무섭잖아요. 아무 풀이나 뜯어 먹으면 죽을 수 있고 설사할 수 있고 절도할 수 있고 무서워서 못 먹는 거예요. 저걸 먹으려면 모험정신과 탐험정신이 있고 호기심이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그걸 실험적으로 모험을 해봐야 돼요. 실질적으로 먹어봐야 돼요. 이거 아무나 드는 게 아닙니다.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으려면 양의 성분을 알아야 되고 맛을 알아야 되고 조리를 조리 방법을 알아야 되고 어떻게 이것을
해야지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요리가 될 수 있는가를 알아야 돼. 근데 이건 놀랍게 한 개인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아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알아. 우리 할머니 세대 때 다 그랬어요. 너무나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식물학자보다 더 많냐로 어떤 분. 그 한 나무 하나 풀 한 포기마다 어떤 성분이 들어있고 어떤 걸 채취해서 뿌리를 먹어야 되느냐 줄기를 먹어야 되느냐 열매를 먹어야 되느냐 또 성분은 어떻다 다 세상에 한 개인이 우리 한국인의 한 개인은 우리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 한 분 한 분은 놀랍게도 모두가 식물학자. 근데 이것이 어떤 것이 무서운 거냐? 국민 현상이래요. 전 국민이 다 그렇게 받고 있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을 놀라운 일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대함을 우리는 지금 잊어버리고 있지만 진짜 놀라운 거예요. 다음 탐구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대목을 보겠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문자를 정리할 수 있지만 말을 정리할 수는 없어요. 말은 그냥 그 당시에 나오는 말로 그냥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세계에서 아마 저 유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하고 핵심적인 글자를 한 글자를 만들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글자는 두 글자, 세 글자를 만들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코가 있어요. 코 한 글자죠. 중요하고 핵심 글자, 핵심적인 걸 한 글자로 하겠습니다. 코가 있으면 코, 망울, 그죠? 콧구멍.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코하고 되는 것이 콧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두 글자, 세 글자로 분화가 되고. 그래서 콧마루는 코에서 제일 높은 데가 콧마루잖아요. 그러면 들에서 제일 높은 게 뭐죠? 들마루. 산에서 제일 높은 게 산마루. 집에서 제일 높은 게 용마루. 용마루. 집마루가 아니고 용마루. 아, 집마루도 뭐 괜찮아요. 어때요? 근데 용마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글자는 정확하게 중요하고 핵심적인 글자는 한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얼굴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 있죠? 눈, 코, 입, 귀. 아, 어떤 분은 뭐 귀 이래가 두 글자, 눈 이래가 두 글자. 안 해요. 눈, 한 글자. 하늘에 있는 건 뭐가 있죠? 별, 달. 두 글자예요? 아니, 구름은 그게 덜 중요하니까 빼는 거예요. 몸에서 제일 중요한 거. 피, 뼈, 살. 걸을 때 필요한 거. 발, 팔. 기계맥.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건 한 글자, 그 다음에 두 글자, 세 글자를 분할할 수 있겠는데. 진정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하고 같이 사는 동물하고 같이 살지 않은 동물의 글자 수를 다르게 만들었어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는 있어요. 세상에 예외 없는 기축은 없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가축, 한 글자입니다. 뭐 있죠? 개, 소, 소, 말, 말, 양, 양. 봄. 봄? 봄도 한 글자인데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숭상했던 토템 사상을 가졌던 것이기 때문에 봄과 호랑이는 한 글자입니다. 호랑이도 한 글자예요. 범이에요. 그 다음에 돼지가 있습니다. 그럼 돼지는 어떻게 글자냐? 돼지도 진짜 가축인데 돼지는 옛날에 톳이라고 했습니다. 톳. 그래서 사람의 자식이 뭐라 그러죠? 사람의 자식이 아기라고 그 동물의 새끼를 뭐라 그러죠? 새끼라고 그런다고? 동물의 새끼가 새끼네. 그러지 마시고 동물의 새끼는 뭐죠? 아지. 정하지 말아지. 그래서 돼지 새끼를 톳아지라고 하는 거예요. 톳아지가 도야지, 도야지가 돼지야. 근데 정확하게 돼지는 돼지 새끼를 얘기하는 건데 모든 말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변화잖아요. 살아있는 생물처럼 언어는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럼 재미삼아 한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엉덩이가 무슨 뜻일까요? 엉덩이. 뭐 나쁜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순수 우리 말입니다. 엉덩이. 엉은 무슨 뜻이냐면 정상에서 버금나는 것을 엉이라고 얘기합니다. 엉망, 엉성, 엉거주춤 다 그죠? 정상에서 버금나 있는 게 엉성, 엉거주춤, 엉망진창 다 그래요. 그게 정상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럼 우리에서 몸에서 제일 정중앙이 뭐죠? 척추죠? 척추. 네, 척추가 쫙 있습니다. 그 옆에 덩어리 두 개가 있어요. 그래야 그래요. 이 뒤에 네, 아, 있잖아요. 예, 덩어리 두 개가 있어요. 정상에서 벗어난 정상에서 벗어난 걸 엉이라 그랬잖아요. 정상에서 벗어난 두 개의 덩어리가 있는데 그것이 엉덩이. 아, 재밌잖아요. 우리나라는 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 저하고 얘기하면 진짜 재밌어요.
그 다음에 이건 한도끝도 없는데 어쨌든 이런 이름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신도인 글자 한 글자로 만들고 그 다음에 불화시키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만들어내고 상상 못하고 있는 우리의 위대한 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위대한 점은 다른 나라는 없지만 다른 나라는 다른 위대함이 있겠죠. 우리 위대함 분명히 대단합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아, 요거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불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요거 설명하고 시작을 딱 맞을 것 같아요. 문화를 비교하겠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의 문화를 비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불국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미학을 연구하는데 아주 근본적으로 전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의 문화는 황제, 사람을 비교한 거예요. 중국은 황제, 일본은 무사, 한국은 대인과 선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은 황제입니다. 지금도 폭압적인 정치가 이루어져 있고 말리장성 가면 기가 죽고 자금성 가면 기가 죽습니다. 왜? 기가 문미계에서 정치를 합니다. 폭압 정치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것이 중국 정치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이들은 그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힘입니다. 황제로 상징되는 힘 권력을 해서 그걸로 과장과 과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화는 크고 높고 웅장합니다. 그것이 자금성이고 말장성이고 그 다음에 소설에는 도자기를 만들어도 엄청 크고 소설에는 무협지. 무협지 중국만 있습니다. 중국 사람 웬만한 사람 다 날아다닙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 저 중국에 몇 번 갔다 왔는데 여러분들 제가 못 본 거 한번 여쭤볼게요. 중국에서 날아다니는 거 보신 분 중국 사람들 아, 어떠라고요? 중국은 다 날아다니잖아요. 무협지는 다 날아다니잖아요. 이게 중국의 문화예요. 다시 얘기하면 중국은 황제의 문화로 힘으로 과장과 과실을 해서 크고 높고 웅장하게 만든다. 그들은 그래서 자금성과 마리장성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게 중국 문화입니다. 일본의 문화는 무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왕이 아닙니다. 무사는 칼로 상징이 되는데 일본의 칼의 문화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슨 문화를 만들어내냐면 정형의 미를 정형의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이 정형이 뭐냐면 틀의 문화입니다. 틀의 문화. 법, 관습, 도덕으로 속는 거예요. 그래서 예의 바르고 깍듯하고 친절하고 그러나 자세히 사겨보면 냉기가 흐릅니다. 우리는 우리 짝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일본 사람들이랑 만나면 짝사랑한다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거기다. 그래서 이들은 깔끔하고 정갈하고 아기자기하게 다 만듭니다. 근데 우리 한국 문화는 다릅니다. 한국 문화는 극단적인 문화인데 양극단을 같이 가진 문화입니다. 한의 문화가 있고 흥의 문화가 있고 빨리빨리 서두르는 냄비근성이 있는가 하면 은근과 끈기로 꾸준히 느긋한 뚝배기 기질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양극단을 같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문화도 비대칭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금 촉박해서 넘겨주실래요? 우리는 어떤 점이 있냐면 아주 특별한 점인데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점인데 다른 나라는 주변 건물을 적게 만들면 중심 건물은 크게 만듭니다.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시죠? 우리 문화 속에 벌써 서양 문화가 꽉 차있습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중심 건물은 작게 만들고 소박하게 만들어서 정신을 모양과 화려함으로 치장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 아주 특별한 겁니다. 불국사도 그 대표적인 겁니다. 불국사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얼마나 예요? 이게 담입니다. 담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든 나라에 지금 나오라고 해요. 이 담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게 담이니까 그 안에 있는 중심 건물인 대웅전을 한두 끝도 없이 크고 높게 만들었겠죠. 근데 실제 보겠습니다. 거꾸로 돌려주실래요? 야, 저렇게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저게 한국입니다. 야, 놀랍지 않아요? 주변 거를 화려하게 크게 만들어 놓고 정작 중심 건물은 작고 소박하게 만듭니다. 이게 한국입니다. 정형 생각하기 전. 그 다음에 우리는 다른 나라는 모든 이렇게 건물을 지으면 양쪽이 대칭으로 만듭니다. 양쪽 똑같이 만듭니다. 근데 우리는 비대칭으로 비대칭으로 만든 나라 있으면 나와요. 거의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저기도 보시면 석각탑과 다각탑으로 저렇게 전혀 다르게 만들어져 있고 그 말고도 비대칭 문화가 곳곳에 서려 있습니다.
다음 번호 부탁드립니다. 여기서도 보면 한쪽 다리는 길고 한쪽 다리는 짧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그 생각 없이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보셨겠지만 정말 보면 둘 다 짧게 만들거나 둘 다 길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비대칭이 이거 왜 그러냐? 우리는 양극단의 문화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서두르는 빨리빨리의 냄비 기질과 지속하고 꾸준히 하는 뚝배기 기질을 가지고 있고 슬픔의 한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기쁨의 흥의 기질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설명드렸던 대인의 기질과 선비의 기질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대칭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넘겨주실래요? 시간이 거의 다 됐던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오시면 이것도 너무 놀랍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만든 건물이 있으면 세계 어디 가서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는 자연적으로 만들었어요.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른 자연적으로 만들고 그 가운데는 잘 다듬어진 장대석으로 만들어지고 위에는 반다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건 밑에는 자연석, 크기와 모양에 따른 자연석. 두 번째는 다 일정하게 잘 다듬어진 장대석. 인공의 위에 절정이죠. 그 위에는 반다듬. 이렇게 세 개의 층으로 탕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국사를 볼 때 질리지 않고 아름답게 느끼는 감동을 어디서 받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비대칭미를 만들어냈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우리는 단순미,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단순미와 자연미입니다. 먼저 자연미가 오고 그 다음에 단순미로 마지막 규결이 됩니다. 근데 이 자연미는 자연스럽게 자연하고 어울리는 그 문화를 얘기하는 거고 단순미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요. 아주 단순하게 만들 때 거기 정신을 훼손시키지 않고 모두 포용할 수 있는 단순함으로 세상을 깨달은 단순함으로 규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비대칭미에서 자연미, 자연미에서 단순미로 규결됩니다.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돌려주실래요? 계속 넘겨주세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더.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지만, 예, 넘겨주세요. 여러분들도 피곤해 하시는 것 같고, 예, 더 넘겨주실래요? 예. 예. 세상에 이런 것도 봤어요? 사각 두 개로 만들었습니다. 제 말 틀렸어요? 위에 거 사각 하나, 밑에 거 사각 하나, 중간에 조금만 공을 들여놨습니다. 한국의 문화는 곡선의 문화입니다. 모든 게 곡선의 문화입니다. 근데 놀랍게 옷에는 직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옷은 구겨지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옷 입은 거가 곡선인 것 같지만 입었을 때 곡선이지 펴놓으면 위에는 다 직선입니다. 더구나 치마는 사각을 그냥 사각이에요. 보자기 같은 거 하나를 위에 여며놓은 거예요. 완전히 사각을 만들어 놓은 거가 지금 치마입니다. 한국이 아니라 치마입니다. 위에도 저고리도 밑에 것만 딴 거 빼는 거죠. 놀랍잖아요. 야, 나누면 세 개의 사각형이 있는데다 거기 잠깐 들어가 있는 거. 야, 이 단순함으로 미학의 정점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거보다 더 단순한 거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십시오. 야, 저는 이 다랑아리만 보면 감동을 받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단순하고 넉넉하게 풍모하는 세상을 다 끌어안는 듯한 단순함. 야, 이게 한국입니다. 한국인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위대합니다. 대단한 민족입니다. 여러분들 그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